뭐가 이렇게 많아? 하나도 못 뭐 찾으세요? 아니요. 네? 뭐부터 물어봐야 되지? 어떤 거? 세차할 때 타월의 네. 종류가 많다. 아 타월! 아 그 진정에 물어보시지. 타월 알려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자 봐봐. 다 다르죠? 다 물게 닦는 거잖아요. 아 근데 다 종류가 다르다니까. 일로 와서 자세히 봐봐. 요 타월은 이제 오리 길고 이제 말려 있어서 물기 흡수를 되게 잘해. 근데 엠블럼에 그만큼 많이 껴서 속성이 좀 많아. 그리고 요 타월은 친수형 왁스나 이제 탈지했을 때 가장 안전해서 요 타월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물기 흡수를 잘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잘 안 쓰는 타월이 요거야. 그리고 요거는 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안전하면서도 이제 오를 짧게 만들어서 요거를 오를 짧게 만든 게 요 타월이야.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이제 물기 흡수도 잘하는 거지. 그리고 양면이 계속 반말하시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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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 타월은 뭔 줄 알아요? 야, 안녕하세요. 아, 진짜 여기는 올 때마다 왜 기분이 좋아 여기는. 아, 진짜. 뭐 먹을래? 아, 몰라. 못 파. 정말 궁금하네 진짜. 단골이야 단골. 너무 더워졌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그 음료수 안 드신 것 같긴 한데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아 뭐 이렇게 타월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타월 알고 쓰긴 해야지. 드라이 타월 설명해 주셨구나. 자 해가지고 이제 이 타월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버핑. 아 타월이 전체적으로 막 다 온가 보다. 더 털 타월이랑 좀. 털. 이제 이분 이거 알아야 돼. 그쪽 저 회색깔 저것도. 근데 간단해요. 내가 진짜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자 두 개 다 버핑 타월이에요. 그냥 막 타월이라 보면 되고. 자 이게 털이 하나는 있고 털이 하나 없죠. 예, 네, 있고 없고 이거 이게 큰 차이예요. 이 두 개 나머지는 없어. 더 볼 것도 만약에 우리가 방바닥에 물을 쏟았어요 이렇게. 야, 예시가 좋다. 쩔지 누가 나처럼 설명해 대한민국에서. 집중해서 보시라고 집중해서. 털 달린 것들로 이렇게 딱 덮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를 하겠죠. 네. 털이 많고 두껍고 이러니까 이렇게 닦아주면 흡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털이 두꺼우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왁스를 썼다 치자.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도장면에 왁스를 썼어요. 근데 얘가 다 어떻게 할까요? 먹을까 안 먹을까요? 물왁스를. 물왁스니까 물이니까 물처럼 똑같이 흡수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타월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물왁스는 아, 그러면... 털 있는 것들 이렇게 물 살짝 있나 해보면 뻑뻑할까요? 안 뻑뻑할까요? 뻑뻑해 생각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건조한 상태면 부드러운데 물이 묻으면 뻑뻑해지지 이 양반아. 아이고 아, 참나. 털들이 뭉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털이 뭉치지 않는 타월을 사용해야 되는 게 이 막타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빨리 젖어버려. 젖죠. 물에 젖잖아 빨리. 네. 그리고 왁스들의 그 잔사키가 계속 남는단 말이야. 깔끔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작업이 힘들단 말이야, 작업. 이게 계속 남는 거야. 그래서 보완된 게 바로 이거예요. 줘봐요. 왜 저거 들고 있어, 뭐 알지 못하면서. 이게 이 타월보다 보다 두꺼워. 그리고 이 라인의 질이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막타월이라 불리고 이때부터 버핑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타월의 질이 좀 높아져요, 이때부터. 버핑? 예. 네. 우리가 왁스 작업을 하는데 계속 잔사 남는 이유가 얘가 다 젖어 있어서 그런데 얘의 중량이 조금만, 얘만 치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중량이 높아지면 되잖아요. 그런 타월들이 이제 버핑 타월들. 그렇지. 한 면은 젖어도 뒷면이 안 젖으니까 뒷면으로 버핑을 해줘도 되고. 면을 바꿔가. 예? 면을 바꿔서. 대답을 해요, 대답을. 네. 그리고, 이거 아까 걷어내는 용도라고 했잖아. 이거 아까 걷어내는 용도. 근데 만약에 본인이 왁스를 좀 어려운 걸 샀다? 그래서 발랐는데, 이거 잔사 많이 남았어. 근데 이 타월이 좀 축축해. 그럴 때 이런 타월로 걷어내주면 돼. 마무리 용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고체 왁스 바르면 이렇게 찌꺼기들이 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걷어내주는 용도의 타월로 했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타월의 종류 구분이 확 하고 네. 내가 뭘 써야 될지 알겠고 확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자주 오면은 이런 거 이런 지식들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는 거야. 노력을 하니까. 그냥. 아니 이거 적어놨어야지 이걸. 녹음은 했어요? 영상 같은 걸 찍어놨었어야지 진짜. 뭐하는지 모르는 거야. 서가지고 가만히. 가자. 아니 브러시나 보러 갈래? 아 이거 치워놓고 가. 아, 확실히 아 이번 주에 좀 세차해야 되는데 신경이 많이 들긴 했네. 아, 브러쉬를 사야 되는데. 와, 시장. 저번 주 내내 일주일 동안 세차 14번밖에 못 했어. 14번? 너 되게 적게 했다. 그러니까 부모님 되게 싫어하시고. 예? 이거 어디다 쓴 거야? 요거는 이제 유리 타월이지. 유리인데 유리. 아, 이 버섯의 선글라스를 뭐 질 보러 오신 거 아니야? 이거 가까이 보러 와 가지고. 아, 일로 와. 이거 가까이 너 아니야? 포커 버섯이 진짜로 뭐 에? 모르나? 알려드릴까? 진짜? 어? 우리도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인데. 브러쉬가 어디 있어 브러쉬가? 여기 있네. 이제 좀 아시겠어요? 네 조금 아 다행히. 혹시 이거 차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유리 타월이고 이건 실내 전용 타월이에요. 아 이거 실내 이게 유리고.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유리타워라고 실내타워 같은 경우가 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써도 되는지 알고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아, 근데 실내타워 같은 경우에는 가죽, 플라스틱, 대시보드 이렇게 세정과 코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타워에 유분기가 남는단 말이죠. 그거를 유리에다 같이 사용하게 되면 유리에 유분기가 남아서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죠, 그죠. 네, 안경 닦을 때 얼룩 남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유리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써야 되고 털 없는 걸 써야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두 개 다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아, 알겠어. 누구 직원이세요? 저도 손님. 아, 이게 유분기가 있으면. 같이 빨면 안 되잖아. 아유, 그럼 뭘 같이 빨아 오늘. 치우고 계세요, 치우고 계세요. 그러면 같이 빨어. 우리 타월들은 이게 따로따로 빨아야 돼요. 유분기 있는 다 섞을 게 아니야. 다 섞을 거 아니야?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아, 미치겠네 진짜. 세탁기에는 넣어도 돼. 근데 섬유유연제는 안 돼. 네, 네. 여러 가지 있다고. 이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유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분기가 없다? 얘를 같이 넣어서 빨면 유분기가 묻겠죠 얘한테. 합쳐질 거 아니야. 묶여질 거 아니냐고. 네, 이게 아니까 참 이 사람 진짜. 그러니까 유분기 있는 타월끼리만 모아 일단 다 모아서 유분기 있는 타월끼리만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세정물에 넣고 그냥 조물조물 하면은 MR이 그만이야. 이 유분기가 여기서 유분기가 다 막 빠져. 아 그렇지 막 그때 빠져. 그때 유분기 없던 타월이랑 같이 세탁기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섬유유연제를 넣으면 얘들이 빳빳해진다. 아니지 코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코팅이 된다. 코팅이 돼. 빳빳. 섬유유연제 지금 거기 지금 이거 문질러 봐야 돼. 다운이 냄새 맡아봐 일로 와봐. 이게 다운이 냄새가 난다고 나지. 아 좋아 좋아. 이게 이 타월에서 나면은 나중에 물기 닦을 때 역할을 못해. 그래서 섬유유연제는 절대 빼고서 사용하면 되고 세탁 다 했으면 말려야 되잖아요. 햇빛에 말리는 게 좋을까요? 그늘에 말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바짝 말리는 게. 그렇지. 자연 건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렇지. 그늘을 말려야지. 맞아요. 그늘을 말려야 돼요. 당신을 테스트해봤어. 물이 젖어있을 때 해를 딱 맞으면 이게 빳빳해 웃겠지. 왜 우리가 그 건조대에 있던 수건 바로 꺼내서 바로 하면 어때? 빳빳해 안 빳빳해? 근데 그늘에서 말린 타월들은 이게 좀 유연해.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서 말리면 안 되고 마른 좀 이렇게 뭐랄까 집안 이런 데가 되게 좋지. 세탁하는 건 별거 없는데 이걸 몰라. 유분기를 잘 빼줘야 한다. 에. 정리하자면 유분기 있는 타월 따로, 유분기 없는 타월 따로 하면 돼요. 그 유분기 있는 타월을 유분을 빼준 다음에 같이 한 번에 세차하라. 이거 답답하다 답답해. 요즘 유튜브가 그냥. 이렇게 좋은데도 이걸 모르네. 아, 그 유튜브에 새알람인가 뭔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잘하던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면 그냥 바로 할 거를. 아우. 근데 이제 아시겠죠? 네. 가자. 그리고 아까 아까부터 내가 선글라스 벗으라 했지. 아유 왜 그래? 어? 가자. 왜 자꾸 선글라스? 뭐? 그만해. 왜 자꾸 선글라스? 안 보일 거 아니야. 아니 보이면 지방이지. 아니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냐고. 왜 저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 내가 근데 그리고 아까 내가 아까 선글라스 벗으라 했지. 그리고 아까 내가 뭐 너가 말하면 들어야 돼.